경북대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재학생 2명이 빼돌렸다는 뉴스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과거 대학 입시에 지원했던 수험생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는 지난 3일 보안 점검에서 재학생 2명이 학교 구성원 이름과 학번, 사진, 보호사 연락처 등 최대 12가지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을 뿐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수사관이고요. 네,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이트 계정 해킹 시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글 아이디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구글 아이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여러 번 발견이 됐다라는 알림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외국 결제 관련된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고 있고요. 학교 구성원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지원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4만 6천여 명. 주민등록번호와 수험번호, 출신고등학교, 졸업연도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어떤 식으로 악용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학교는 미온적 대처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측은 심증, 물증, 로그 기록 등을 봤을 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뒤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소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학 전산망을 통해 빠져나간 가운데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